드라마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5 한류 드라마 부문 남녀 연기자상. 남자 연기자상의 이준기 씨, 여자 연기자상의 황정음 씨 축하드립니다. The outstanding Korean actor prize goes to Lee Joon-gi in Joseon Jeong-gapi, and the outstanding Korean actress prize goes to Hwang Jung-eum in Kill Me, Heal Me.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상을 수상한 이준기 씨는 조성총잡이에서 청년 무사 박윤강 역을 맡아 방황하던 한 청년이 민중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네. 일단은 세계적인 드라마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드라마 어워즈,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초대, 또 한 번 초대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받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조선총잡이는 작년 여름에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우리 감독님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우리 배우분들 정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새로운 한국형 또 퓨전 사극을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도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한류 배우상이니까 책임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배우로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삶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히 우리 한국 드라마를 알릴 수 있도록 배우로서 노력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많이 배우분들부터 해서 세계 각국의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저와 함께 좋은 작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규 씨, 황정음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